하지도 못하죠. 달봉이 형 말로는 나 때문이라고 원망하던데. 내가 사장님 만난 것 때문에. 아버지 쪽 우울증이셨어. 그쪽 사장님 제안. 아버지한테 충격적일 순 있겠지만 결정적인 건 가부처럼 아끼시는 책이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거야. 어떤 책인데? 할아버지 때부터 덕천 약주에 관한 모든 거 기록해놓은 책이래.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 니네 불량배들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술 먹고 난장판 피웠나 봐. 달봉아재 말이 목에 걸렸구나. 다행이야 정말. 복희가 양조장 인수하게 돼서. 어떻게 복희는 그럴까?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떤 무엇이 복희를 키우고 지켜줬을까? 복희 말로는 꿈이었대. 꿈? 꿈이 자신을 지켜줬댔어. 무너지지 않게, 망가지지 않게. 꿈. 생각해보니까 나는 꿈이 없었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쪽은 꿈이 뭐였어? 어렸을 땐 빨리 어른이 되는 거였고. 지금은? 글쎄, 이게 꿈일까? 뭔데? 네 옆에서 죽고 싶어. 늙은 날. 호가. 아우 나 죽겠네. 그 할머니 그 채찍냐 그때 있냐 그 한약방에서 지어온 거. 왜요 아직? 취하셨어요? 어째? 점심 먹은 것이 딱 얹혔는지 토 안 내려가. 아유, 죽겠네. 많이 답답하시면 열알쯤 드셔야 돼요. 그럼 그냥 열알 딱 줘봐봐. 넉넉이죠, 넉넉이. 응. 다 먹어버려. 열알 더 되는데? 응? 아이고, 뭐냐, 나 죽겠. 왜 이렇게 끄끗대? 아이고 점심 먹은 것이 언치했는가 입이여. 후배 나 답답해 죽어불 같다. 정말로. 집안 꼴이 이러니 뭐 소화가 되겠어. 나도 골치 아파. 약 먹어야 돼. 물 좀 줘. 여 있어. 넌 어째서 골치가 아파? 응? 응? 아 속이 뒤숭숭하니까 그렇지. 아 정말로. 어떻게 줄까? 아지면 어떻게 생각해? 무엇을? 복희 말이야. 응. 아 지가 뭔데 양주장을 살리네 마네 뭐 설쳐. 막말로 지가 이 집 딸이야? 너 말을 하려거든 똑바로 해. 복희야말로 이 집의 구세주여. 구세주? 응. 복희가 구세주? 너그 부부가 어떻고 했어? 어? 사기당해갖고 이 집이고 양조장이고 다 넘어가게 했잖아. 그거를 복희가 와갖고. 그러니까 복희가 왜 그런 짓을 했겠냐고. 그게 다 복수다 그거야. 복수? 옛날에 우리 집에서 구박하고 내쫓은 거 속에 꾹꾹 담아놓다가 우리 집에 복수하러 내려온 거라고. 아이고, 뭔 복수를 그렇게 한대. 어? 양서방이 사기당해갖고 넘어가면 집이고 어? 이 양조장인 걸 찾는다고 돈까지 갖고 왔는데 그것이 어떻게 복수여? 아 그걸 지가 찾아서 양조장을 살린다잖아. 근데 양조장을 살리면 복희야말로 이 집에 구세주여. 양조장을 살린다는 건 지가 양조장을 꿰찬다는 뜻이야. 쉽게 말해 양조장을 지가 갖겠다는 거지. 그래 당신들 나 구박하고 괄시하고 끝내 내쫓았지? 나 우습게 보지 마. 이 양조장 그리고 나 구박하고 괄시한 당신들 이제 바로 내 손 안에 있어. 이제 내 눈치 보고 살아야 돼. 그런 뜻 아니겠냐고.
참말로.